Hello everyone, my name is June Kim and I'm a programming associate at the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ank you for joining me for a Q&A session with the South Korea for the South Korean film Aloners by Hong Sang-in. Aloners is a unique film about isolated people in contemporary Seoul with a universal and timely story anyone can relate to. This strong debut feature is written and directed by Hong Sang-in, who kindly made some time to chat with me today. So I want to thank her. Welcome, director Hong Sang-in.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영화를 초청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작품의 감독님이시기도 하지만 작가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색다른 이야기를 쓰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런 게 이야기 안에 녹아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를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굉장히 유약하고 좀 안 좋은, 굉장히 어린아이의 특성처럼 그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도 있고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혼자서 하는 문화에 아직은 크게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하러 갈 때도 혼자 가는 건 좀 뭔가 이상해라는 분위기가 원래 있었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하는 건 좀 쿨하고 멋있는 일이고 되게 어른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실제로도 한국의 예능이나 이런 TV쇼에서 굉장히 그 혼자 사는 삶이 얼마나 멋있고 되게 화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SNS상에도 뭐 일종의 영어로 어떻게 번역될지 모르겠지만 혼밥, 혼술, 뭐 이런 혼영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특정한 용어나 유행어들을 만드는 것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저는 그걸 오히려 물끄러미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구나. 난 나만 이렇게 좀 유약하고 많이 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혼자서도 잘 지내는지를 좀 전시하고 그렇게 또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혼자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은 저 안에 있는 어떤 외로움을 제가 먼저 끄집어내서 고백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또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같이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면에서 진화를 보면서 보는 사람들도 약간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아, 저런 사람 그렇구나. 공감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진화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진짜 젊은이 요즘 젊은이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진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거를 좋아하고 이어폰 등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제 차단하기도 하는데 왜 이런 추세가 됐는지 이 사회적 트렌드를 그리고 꼭 영화화해야 된다고 생각은 왜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오히려 옛날보다 더 사람들을 차단하기가 더 쉬워지면서 오히려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는 기회가 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디지털 디바이스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계속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관심과 자신의 주의를 거기에 딱 쏟는 순간 사실 그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용이해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스스로 돌아볼 기회조차도 더 없어진? 차라리 그게 없었다면은 내가 이 고독감을 좀 온전하게 느꼈을 텐데 그런 기회마저도 없어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도 계속 뭐 틀어놓고 자고 뭔가 끊임없이 소음과 소란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그런 걸 주변에 두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굉장히 외롭지 않다. 나 정말 혼자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생각들 속에 좀 질문을 던져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 나는 안 괜찮은데 정말 괜찮아? 라고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아가 맞이하는 일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 현실적인 일들이 많이 닥치는데, 그런데 반면 약간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판타지 같은 요소들을 또 넣으셨어요. 예를 들어 시간 여행을 한다고 주장하는 고객도 너무 재밌었고, 그 귀신이 된 옆집 남자도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왜이두 캐릭터를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에 넣기로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유령 죽은 남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 영화에서 어떤 미스테리라던가 공포의 분위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진아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잘 알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벽하게 터득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자기가 알던 세계에 균열이 생겼을 때 느끼는 감정은 제일 첫 번째로 미스테리, 공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진아의 감정을 온전하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 안에서도 그런 좀 초현실적인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들을 좀 넣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타임머신을 이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남자에 대해서는 이게 진아는 사실 자기한 가랑 같은 공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끊고 같은 공간인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소통하지 않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공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원격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로 자기 스스로를 현실에서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단순하게 그러면은 원격 소통은 좀 비현실적이고 뭐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대면 소통만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과연 잘 어울리고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서 진아가 항상 그냥 기계적으로 상대하던 그 목소리들 중 하나가 진아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퉁 다가온다면은 이 영화가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면에서 그 소진이라는 친구였나요? 그 친구가 이 시간 여행하는 두 분의 통화에서 또 그런 관계를, 또 특이한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마지막 저 통화에서. 네, 그런 거로 인해 또 뭔가 새로운 걸, 관계를 열게 되는 것 같고, 진아도 그거에서 또 보고 느끼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아, 이제 공승연 씨가 진아라는 역할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전주영화제에서 배우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되게 섬세하고 이제 절제된 연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연기를 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절제된 부분을 연기하는, 디렉팅 하실 때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사실 이런 연기를 되게 일일이 어떤 행동 단위로 디렉팅을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진아는 계속 무표정이고 그 무표정이 정말 섬세하게 조금씩 바뀌는 건데 그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승현 씨랑 좀 사전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승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고 이런 잡담 뭐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아의 경험과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서로 그런 것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승현 씨가 좀 현장에 왔는데 제가 굳이 뭔가를 디렉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온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그냥 좀 걱정했던 씬도 되게 스무스하게 그냥 흘러 지나가고 연기를 척척척 해내가지고 생각보다 안 어려웠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놀랐어요. 저는 그게 승현 씨 덕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지 못한 캐스팅인데 연기도 너무 섬세하게 잘 하셔서 저는 진짜 그 역할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진아의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 좀더 알아가고 싶거든요. 이제 콜센터에서 일하는 거라서 이제 관계가 기본적으로 컴플레인밖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연락할 경우에 주로 컴플레인 위주인 그런 종류의 연락이고, 그래서 이런 교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아가 닫혀 있는 인물이 되었는지, 아니면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직업에서 그렇게 베테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런 진아의 백그라운드가 좀 궁금해요. 저는 양쪽 다일 거라고 생각해요. 진아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좀 닫힌 상태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또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더더욱 마음이 다쳐가고, 아,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어떤 어두운 편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콜센터에서 일어난 일도 이 세상의 일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아는 계속 여기 안에서만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되게 단단한 벽을 쌓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좀더 이해를 쉽게 해주셔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아는 주변인들과 이제 교류를 여러 번 실패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의 실패 후 이제 수진과의 이별을 통해서 조금은 올바른 관계의 시작이자 끝맺음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감독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제대로 된 이별 또는 관계의 끝맺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별을 한다는 게 유독 힘든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이 사람이랑 맺었던 관계가 다 제로로 돌아간다. 정말 없었던 것처럼 된다라는 상상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아도 아마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게더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관계를 맺었다가 끊어지면은 아예 다 제로로 돌아가는데 뭐하러 관계를 새로 맺지?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을 닫게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작별을 한다라는 거는 그 관계가 아예 공중으로 흩어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들을 좀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 옆에 더 이상 없더라도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이랑 소통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같이 보냈던 시간들, 그 사람이 나에게 쌓아준 경험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내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으로서 작별 인사를 하면은 또 반대로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좀더 열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 사람이랑 나중에 이별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나한테 나중에 계속 소중하게 남을 거니까 지금 현재의 관계도 좀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진아와 수진의 이별은 조금 성공적인 끝맺음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은 모두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이 영화의 보편적인 메시지가 저는 해외 관객들한테도 저는 와닿을 것 같은데 그 외에 해외 관객들이 혹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관전 포인트가 있으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영어 자막을 만들 때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저는 인사라는 게 굉장히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어로는 사실 인사라는 말이, 인사란 단어가, 이렇게 안녕이라는 헬로일 수도 있고, 굿바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죽는 옆집 남자가, 인사 좀 해주지라는 이야기를 할때 그게 좀, 이렇게 좀, 이중적인 뜻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영화가 다 끝나고 생각하면은, 왜넌네 이웃에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 란 뜻으로 처음엔 읽히다가 나중에는 아 내가 떠나는데 넌 작별 인사를 하지 않는구나 라는 뜻으로 읽혔으면 했거든요. 근데 그 뉘앙스를 영어 자막에 담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번역해 주시는 번역가님이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번역을 해 주셨지만은 언어의 다름으로 인해서 그냥 생기는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보면서 그런 이중적인 뜻은 볼수 있었는데 이거를 포인트 해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촬영 중에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나 뭐 어려웠던 점 혹시 공유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좀 재밌었던 거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성훈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연우라는 배우님이 이제 성훈을 연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캐스팅을 하려고 연락을 했더니 지금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무래도 출연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얼마나 다쳤길래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성훈이가 목발을 짚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서연호 배우를 너무 캐스팅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은 사실 진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집에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잖아도 이제 신화 이 영화를 찍는 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훈이가 너무 무섭지 않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아가 성훈이를 딱 처음 보자마자 공포를 안 느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여성이 혼자 산다는 건 어떤 치안이나 안전 문제도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 성훈이가 목발을 짚고 있으면은 좀덜 위협적일 수 있겠구나, 첫 만남에. 이런 생각 그때 확 들면서 서연우 배우님한테 그냥 목발 짚고 출연하시죠라고 해서, 네, 근데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 자기 다친 걸 이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연우 배우님도 아, 너무 좋은, 재밌는 생각이라고, 너무 즐겁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또 캐스팅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진짜 위기를 기회로 삼은 그런 에피소드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셨는데, 아, 당연히 앞으로 감독님의 행보가 궁금할 것 같고요. 다 앞으로 작업하고 계신 작품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저는 좀 한동안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단순히 혼자서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들에서도 그렇지만은, 관계 안에서 느끼는 어떤 고독감? 나만 지금 다른 건가? 나만 뭔가 이 감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좀 생경한 고독감이 아직도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감정들을 좀 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약간 판타지나 이런 장르들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어떤 괴물이라던가 그런 좀 특이한 존재들이 좀 인간들 사이에 섞여서 사는 괴로 외로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전에는 아마 단편 작업 하나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SF 단편 작업을 하나 할것 같아서, 네,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네, 아이디어를 조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기대해도 될것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관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실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작은 영화라서 저는 이렇게 해외에서 스크리닝 할수 있을 거라고도 기대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기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실질적인 환경의 제약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해외 스크리닝을 거듭 심지어 이제 토론토 영화제에서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한국의 관객들 반응만 많이 들었었는데 해외 관객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까? 한국 관객들과 똑같은 지점은 뭐고 좀 다른 지점은 뭘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토론토를 직접 가서 그 표정들을 볼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네, 좀 좋은 이야기들, 또 다양한 생각들 멀리서라도 들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꼭 토론토로 직접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고, 오늘 Q&A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